다음 이제 공시님을 이제 초청해야 되는데요. 진짜 또 이분은 정말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일단 공시에서 이제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 설명충이에요. 얼마나 설명을 잘하면 설명을 하기 위해 태어난 그런 벌레 같은 존재다? 뭐 이런 느낌인데 실제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랄 정도의 뭐 몇 번 강연을 또 해주셨어요.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강연 제목 수능 꿈은 이루어진다. 멋지네요.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어주실 바로 그분이십니다. 지금 현재 연세대 경제학과 재학 중이시고 이분 진로진학 상담사 입시 컨설턴트 자격증마저 보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입시 전략과 관련된 어떤 지금 남은 시점에 정말 그 생생한 방법들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기수 공신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거꾸로 들고 있었네요. 네. 저는 이번에 세 번째 이제 DWL의 이제 공신과의 만남에 서게 되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9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제가 그때 저번 강연 때도 말씀드렸지만 9월은 정말 함정의 달입니다. 이후에 해야 될 건 정말 많고 수시냐 정시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입시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고요. 그런 중요한 문제를 다룬 만큼 좀 신뢰감을 드리기 위해서 소개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에 있고요. 학부대학 전체 성적의 4.3만점에 4.3을 맞아서 성적 1위를 했고 이후에 이제 조기 졸업 3년 조기 졸업을 이제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취업이 돼서 이제 R&BD 파트너스라는 국내 1위 기술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의융합 스쿨이라는 이제 창의성 교육하는 곳에 전문 위원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한국 교육 컨설턴트 협의라는 곳에서 이제 입시 컨설턴트 자격증을 땄고요. 이외에 뭐 한국 마사회 중앙일보 공동 페스티벌에서 컨설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신뢰감이 생기셨나요? 좀 이제 일정입니다. 수시 일정인데요. 9월 9일날부터 9월 15일까지는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고요. 전형 기간은 각 대학마다 다르겠죠. 논술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도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대학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합격자 등록은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있고요. 그리고 수시 미등록 합격 통보 마감. 저게 뭐냐면 예전에는 수시에서 그 예비번호가 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시는 떨어지면 그냥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떨어진 사람들도 예비번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충원하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이건 정시 일정인데 자세하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보세요. 날짜가 2015년이 아닙니다. 2016년이에요. 정시는 수능. 이 주인 정시는 매우 긴 게임이고요. 그래서 1월, 2월까지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9월 모평이 끝났어요. 근데 이런 온갖 것들이 앞으로 고3 여러분들 앞에서 있습니다. 일단 수시 접수해야죠. 근데 이제 수시 서류 전형 준비해야 됩니다. 면접도 해야 되고요. 또 수시 대학 6개까지 쓸 수 있다는데 선정도 해야 돼요.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요. 정시 대학도 선정해야 되고요. 그 와중에 크리스마스도 있고 2016년 새해 뭐 추석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프죠? 저걸 다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보시죠. 9월 모평 이후에 함정인데 이게 9월달 달력이에요. 보시면 정신없죠? 모의평가 끝났어요. 그 이후에 원서 접수 기간이 굉장히 길게 있고 수능이 50일 남은 9월 23일 있고 그 다음 추석이 또 있습니다. 자, 수시, 정시 어느 한쪽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균형을 잃을 수도 있고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수능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아 보이죠. 그렇죠? 원서 접수 기간에 정신없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또 인터넷 프로그램으로 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갈팡질팡할 수 있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은 바로 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한 길을 좀 제시드리고자 합니다. 9월 모의 수능 평가를 가지고 정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수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9월 모평 후 수시 전략은 제가 생각하기엔 다섯 가지인데 제가 감히 그 앞에 러라는 법칙이라는 걸 붙인 이유는 정말 저대로 현재 지금 제가 역삼동 대치동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저대로 저는 거쳐서 수시로 합격을 했습니다. 원하는 학교를. 물론 그 다음에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고1리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더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적으시려면 적으셔도 좋고. 그래서 첫 번째는 나에게 맞는 전형 대학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 데이터를 확인해야 돼요. 입시 결과 데이터요. 각 대학별로 그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2차 시험 일정. 2차 시험 일정이라는 거는 수시에서 1차 서류 전형 같은 걸 보면 2차 면접 이런 시험이 있어요. 그것도 일정을 고려해야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최저학력 기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아시나요? 아세요? 뒤에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원서 접수 일정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굉장히 많죠. 하나하나 풀어가 볼게요. 나에게 맞는 전형을 찾아라. 여기 계시는 고1, 2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3 때 쓰게 될 그 수시는 이미 다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학생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그리고 실기 전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실기 전형 굉장히 비중이 낮고 예체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는 이 세 가지 전형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라는 거는 내신 성적을 봐요. 몇 등급, 몇 등급. 간단하게. 학생부 종합은 학생 기록부가 1번 항목부터 10번 항목까지 쫙 있어요. 궁금하시면 학생부 종합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유튜브에다가 신기수라고 이름만 치시면 기회는 이제부터 공신에서 했던 강연이거든요. 잡는 건 이제부터라는 강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학생의 발전 가능성, 창의성 뭐 어렵죠. 딱 와닿지 않으시죠, 어머니?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게 논란인데, 그리고 논술은 서술형 시험을 통해서 학생의 지문 이해 능력하고 사고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제 오지 선다, 사지 선다 안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보통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최저 기준 충족하냐 마냐가 이 학생부 교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교과 성적 반영 방법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경쟁률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중복 합격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2월, 제가 수시 2월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보충되는 인원이 많이 돌아요. 그리고 추가 서류 없이 학생기록부만 딱 내면 되는 게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필요 없어요. 그냥 학생기록부 그대로 딱 클릭만 하면 끝나요. 쉬운 전형이죠.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면접 비교과도 반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정량적인 평가를 실시한다는 거죠. 내신 몇 점, 몇 등급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데이터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만으로 예측이 가능, 즉 데이터 게임이에요. 교과는 딱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 전형에 이제 그 여기 이번에 교과 성적 반영 방법 확인이라고 좀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굉장히 좀 복잡해요. 몇 점 몇 등급이다. 이거 여러분들 한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 내신 몇 점 몇 등급이에요. 저 내신 2.6이에요. 3.0이에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년별로 반영되는 것도 다 다르고요. 교과별로 반영되는 것도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문과 쪽으로 가냐 이과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반영되는 것도 다 달라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학교마다 반영시키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그 프로그램을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방식으로 선출을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어머니 관심 많으실 거예요. 이거 가장 핫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입시 대치동, 역삼동 누가 와도 이거 아무도 확실한 답을 제시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성적인 평가거든요. 입학 사정관에 따라서도 점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준비하기 어려워요. 근데 아무도 결과를 확신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수능 그 허들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추천서 같은 걸 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날까요? 내신만으로 비교하면 절대 안 돼요. 나 내신 2.6등급이야. 근데 서울대 될까? 나 내신 1.0이야. 너 뭐 연대 될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신은 학생 기록부의 여러 요소 중에 한 가지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논술 전형이란 것은 이 정도 이렇게 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 파악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논술학원 다니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논술학원장님들 아시죠? 최저학력 기준 중요한 거. 예.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 못하면 돼도 안 됩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높아요. 논술이 보통 경쟁률은 수십 대 1에서 수백 대 1이에요. 300대 1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합격률이 매우 낮아요. 일반고 합격률은 2% 안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2% 안쪽입니다. 제가 알기로 1.68%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낮아요. 그리고 대학별 논술 모의고사 가이드를 꼭 풀어보셔야 돼요. 고려대가 대표적인데 고려대는 모의 논술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그 논술 시험을 치면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논술을 앞으로 출제할 것인지 방향이 나와요. 꼭 쳐보셔야 되고, 대학별 논술고사 일정 파악,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고 수능 후에 보는 학교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수능 전에 보는 학교가 연대죠. 그리고 수능 후에 보는 대표적인 학교가 고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수시 합격하면 가야 돼요, 그 대학을.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에 논술을 보러 하는 학생들은 정말 연대가 좋거나 정시 점수가 연대가 갈 성적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대 시험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쟁률이 치열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논술에 올인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피해를 봤었어요. 네, 자, 두 번째, 여러분 궁금하시죠? 작년 데이터 어떻게 찾는지 알고 싶잖아요. 내가 한양대 지원하고 싶어요. 근데 작년에 내가 쓸 전형의 합격자들의 그 점수를 알고 싶어요. 당연한 거죠. 이거 대학별로 공개 다 돼 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저도. 대학별로 다 띄워놨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작년 데이터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출처는 한양대학교 입학처예요. 한양대 입학처를 다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저 빨간 박스를 주목하세요. 입학정보 공개라고 되어 있어요. 클릭 딱 하면 2016학년도 대비 입학정보 공개가 뜹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에 대한 작년 데이터가 떠요. 아, 예, 클릭을 한번 해보죠. 클릭하면 여기 보시면 최종 등록자, 저는 이제 학생부 교과 관심이 많아서, 왜? 정량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 게임이라 말씀드렸죠. 반드시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최종 등록자의 학생부 교과 평균 등급이 있어요. 오! 딱 클릭합니다. 그러면 쫙 나오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교과 전형을 지원해요. 그러면 한양대 지원해도 될까 안 될까 궁금해요. 그러면서 입시 사이트 막 찾아봐요. 뭐 누가 뭐 됐대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저거 찾아보세요.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칙은 2차 시험 일정을 고려하는데요. 이건 제가 직접 컨설팅을 한 대치동에서 한 그 학생에 대한 건데,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이 이래요. 면접 일정을 한번 보시죠. 24일, 10월 25일에서 겹치죠. 한 세대 안양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겹칩니다. 특히 라이벌 대학인 동덕여대, 서울여대는 완전히 똑같죠. 뭐죠? 빼앗아 오겠다는 거죠. 일부러 붙인 거예요. 이거 고려 안 하다가 수시 6개 대학 쓰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꼭 2차 일정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법칙.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고려하라. 이거는 공신닷컴에서 가장 많이 한 것 같은데, 수능 최저 기준은 일종의 조건 충족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수능 점수가 나와요. 근데 그게 이런 몇 등급 이내 든다는 이런 걸 충족시키지 못하면 합격해도 떨어져요. 예. 그래서 그 게임은 보통 뭐 몇 과목 총 합쳐서 몇 등급이냐, 뭐 세 과목 합쳐서 6등급, 아니면 각각 몇 등급이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되는데, 탐구는 학교마다 다르게 반영된다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에다가 제 이름만 치시면 제가 공신닷컴에서 연이 다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교과와 종합과 논술에서 각각 최저 학력 기준이 있고 이걸 충족해야 수시가 완전히 합격된다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원서 접수 기간을 고려하라. 아, 이거 굉장히 헷갈려요. 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을 말했어요.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자, 그걸 딱 인식하시고 다시 보세요. 충격이죠.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라고 했는데 9월 4일 디지스트 저 대학은 뭐야? 9월 16일, 17일, 18일 대학은 뭐야? 이거예요. 이 함정이에요. 그냥 학교에서 얘들아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야. 그러다가 디지스트 가고 싶은 학생들 놓쳐요. 9월 4일날 벌써 했었어? 이러고 놓칩니다. 자,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 한 가지. 저 네모박스 시간 한번 보세요. 18시 성균관대는 저녁 6시까지고 이화여대는 저녁 7시까지 원서 접수가 됩니다. 이거 심각해요. 이거 학생들이 보통 5시, 6시로 알고 있다가 놓치거나, 아니면 7시로 그건 괜찮죠. 7시로 알고 있다가 그 학생이 맞춰서 또 마지막에 경쟁률 보고 나 찌른다고 하다가 7시인 줄 알고 성균관대를 딱 그때쯤 클릭을 했다. 못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도 일일이 다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수시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근데 앞에 구본석 공신님이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정시로 들어왔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수시로는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붙었었고요. 그리고 자퇴를 하고 다시 수능 공부를 쳐서 연대를 들어왔는데, 수능 공부법 저는 굉장히 약간 포멀하게만 간단하게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공부를 했어요. 먼저 기초를 다지고 XX제, 그러니까 몇백제 이런 옆으로 넘기는 문제집을 풀었고요. 그리고 EBS를 같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와 수능 세트, 특히 3개년 모의고사와 수능을 풀었었어요. 요 순서대로 저는 공부를 했고, 그리고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9월 모평 후에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 지금 체크 표시된 것만 이유에 했어요. 왜냐하면 기초 공부를 더 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XX제 문제집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어머니 4점짜리 말씀하셨는데, 4점짜리 문제가 틀릴 경우 절대 답지를 보지 않고 최대한 스스로 풀어본다. 시간 압박 있죠, 물론. 빨리 저 문제집 넘겨야 되는데. 근데 이때 수학을 양치기로 하려고 완전히 답지 계속 보고 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9월 이후로부터는 여러분들 멘탈이 제일 중요해요. 여태까지 공부했던 방식대로 흔들리지 말고 공부하세요. 그때 괜히 특별한 거 하겠다, 괜히 내 안 해본 거 하겠다라고 해서 인간 갑자기 끊거나 뭐 갑자기 막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해왔던 그대로 해서 그 피치를 약간 높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수능 때 유일하게 수학 수능이 1등급이 나왔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EBS인데, EBS 여러분들 함정에 빠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EBS가 연기 교재라서 80%, 70% 외워야지? 그건 안 돼요. 대신에 눈에 익히는 건 좋아요. 네, 그냥 가볍게 읽는 거죠. 그럼 눈으로 외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부담이 없어요. 그렇게 했고, 또 모의고사 수능 세트는 10월부터 저는 했는데 6월, 9월 수능 순서로 계속 풀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풀고 그 다음날은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하는 식으로 반복을 했습니다. 국어는,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어는 이제 중요한 게 문제 초점을 별로 안 맞췄어요. 제일 중요한 건 지문 분석을 계속 했었고, 그리고 문제가 맞더라도 내가 왜 이 문제의 답을 맞췄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틀린 겁니다. 그건. 세모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완전하지 않다고 하면 다시 지문을 독해했고요. EBS 똑같습니다. 절대 그 지문을, 유혹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거 지문 외워야 되겠다. 아니, 물론 다 외우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연계돼서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약한 파트, 저는 문과다 보니까 기술, 과학 이쪽이 약했거든요. 이쪽을 더 많이 풀어봤어요. 그냥 눈에 익히려고 했고. 그리고 똑같이 했습니다. 수학하고 똑같이. 저런 밑에 써있는 저런 방식으로. 영어도 똑같았어요. 이제 지문 분석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 예를 들면 단어냐 문법이냐, 내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한 게 뭐냐. 왜냐면 영어는요, 지문 하나에 다 녹아있잖아요. 문법, 단어, 수거 다 녹아있죠. 그래서 내가 왜 문제를 틀렸는지를 거꾸로 돌아가서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몰랐지? 단어를 몰랐나? 수거를 몰랐나? 문법 끊기를 못했나? 그걸 지문 안에서 찾아내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찾아내서 다시 봤어요. 그리고 EBS나 그 위에 모의고사 수능 세트는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저 되게 외롭게 공부했어요. 3학년까지 다니다가 제가 그 사이에 모아놓은 돈이 있었어요. 갖고 가출을 했습니다. 어머니랑 다투고. 그리고 저 혼자서 학원도 다니지 못하고 그냥 쓸쓸하게 혼자서 공부를 했고, 페이스북 친구 다 끊고 외롭게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주위에 지나친 관심. 지나친 관심. 누가? 어머니? 아버지? 친척분들. 물론 저는 좀 부담이 덜했지만 뉴스죠. 공포예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뉴스에서 계속 떠들어요. 수능은 어떻고 노이로제 걸려요. 미칠 것 같아요. 또 하나 물수능이에요. 지금 수능 제가 아까도 기사를 좀 보고 왔는데 쉬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수능을 앞으로 쉽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 수시 비중을 저렇게 높여놓은 상태에서 수능을 어렵게 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제일 힘들었는데, 저는 그래서 극복한 게 이렇게 극복을 했습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떠들고, 수능 가면 일량들이 징치고 있어요. 북치고 징치고 선배님 재수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별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 시험지 잡고 그 시험지 답안지에다가
신기수 이름 쓰고 문제 푸는 건 나잖아. 나 혼자 치는 외로운 시험이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낫더라고요. 두 번째, 물수능에 대한 공포는 이렇게 했습니다. 오, 이거 나도 할 수 있네. 제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럴 거예요. 아, 1점 차로 2등급 되면 어떡하지? 아, 막 2점, 3점 차이로 막 2등급씩 차이 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아직 결과 안 나왔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나도 물수능이 아니라 나도 대박 날 수 있는 수능이라는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시부터 정시까지, 정시 마인드까지 쭉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